거 보면은 에이서라는 건 1분이잖아요. 네. 1분인데 디스커니까 실행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네. 실행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 세라고 하는 거 옛날에 통신수단으로 썼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새가 이제 책은 무조건 좋다. 지금 들어봤을 때 풍요롭다 된다 뭐 이랬잖아. 이게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핵심을 말할 때는 이게 새가 동서남북으로 지금 이리기리기 하는 거라서 통신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의 그 왜 번개불 치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인 보내는 거, 그림 같잖아요. 이게 네, 사이클 보내는 거 같잖아. 그럼 새가 얘가 동서남북으로 다 다니면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다니면서 얘가 정보 통신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매달린 거 있죠, 이거. 요거 네. 그리고 네, 네, 네. 이게 다 결실이에요, 결실. 아, 그러면 좋은데. 자기가 다니면서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면 만일 이제 궁합 같은 걸 딱 보러 왔거나 여기 보러 왔으면 남자가 굉장히 정보에 능하고 그 요새 21세기 형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좀 사람이 보수적이지 않다는 거야 진취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잖아요. 자, 그래서 앞서가서 이 사람이 남보다 발빨아갖고 모든 것을 성공하는 형이라는 거야.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야. 얘는 모든 물질에 굉장히 빨라, 소식통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그런 빠른 형이다, 이 소리. 진보적이다. 근데 여기 매달린 게 전부 다 결실이야, 이거. 이거. 그렇게 디스크는 실행한다 했으니까 얘가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그런 정보나 이런 모든 것을 말하자면 자기가 실행에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체가 결실이라는 거예요. 많이 매달렸지 이게. 그 새는 무조건 다 그렇게 보면 돼. 이거는 완전히 체하고 땀바늘 흘러가. 이게 근본이 돼 있잖아요. 주역에. 근본이 돼 있고 이거 코브라는 돈의 돈과 정력의 표현이에요. 이 펜타클 부호가 돈이에요. 앞으로 네. 유니버설 어떤 카드를 봐도 이거 펜타클이라 그래. 돈의 부호가 이 부호야. 이거 펜타클이라 그래. 네, 이게 펜타클이거든. 이게 돈이거든. 요것도 요것도 있지. 요거 돈손에 가져야지. 펜타클. 네. 다른 유니버설 카드 보면 펜타클을 굉장히 막 여러 개를 손에 쥐고 있고 막 밭을 닦아도 펜타클이 나오고 막 그런 그림이 많아요. 네. 내가 다음 주에 요거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이거하고 유니버설 하시겠다면은 세트 메뉴로 그 유니버설 카드를 보면 이해돼. 어떤 그림 보면 막 밭에다가 막 홈이 낯을 치면은 펜타클이 쑥이 쌓여있고 막, 어? 어떤 거는 겨우 하나, 탁, 펜타클 하나 지고 고민하는 그림이 있고, 돈에 애착 있는 거. 그런 이 펜타클이 부호가 나오면 다 무조건 돈이에요. 그건 책에서 변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근본이란 말이야. 그럼 돈의 분량이 똑같잖아. 근본이라면 딱 절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돈의 분량이 절반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올 때는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도 누가 하나 봤는데 돈을 꼭 혼자 독식을 못해. 배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한테 그래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그래. 우리 마누라한테 돈 다 줘요 그러는 거야. 그 지 혼자 자기가 버는 돈을 자기가 못 가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래 말한 게 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니까 답을 우리 마누라한테 돈 다 줘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돈을 주든 뭘 주든 자기 손에 갖고 있는 건 독식을 못 한다는 뜻이야. 이게 배분한다는 뜻이거든? 똑같이 이 근본이니까. 이게 딱 그림이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돈의 분량을 이게 그렇게 되면 큰 돈이 아니지. 가르니까. 그렇지만 힘은 있어요 이게. 코브라가 큰 돈을 갖지. 아니 돈이 있어도 내가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만약 이런 경우에 누가 동업을 하든 한 번 또 실제 그 감정을 하니까 동업을 하든 이거 누구랑 동업하겠는데요 그래서 혼자 돈 못해요. 그러니까 예 오늘 세 사람 동업합니다. 이거는 혼자 못해요. 이거 실질적으로 너무 잘 맞아요. 돈을 갖다가 같이 수익금을 벌어갖고 나누잖아 동업자는. 이거 혼자 돈 그렇게 제 사업이 어떻나요 이렇게 물어요. 이거 혼자 돈 다 못하시겠는데 누구랑 꼭 동업을 하시나 갈라야 되겠는데 이렇게 돈 분량을 갈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업한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실제 해본 얘기예요. 이걸 여러 번 내가 말 쓰거든요. 처음 물을 때는 내가 동업한테 돈이 이렇게 안 물어요. 내가 사업한테 돈이 좀 어때요 이래 묻지. 그러면은 당신이 혼자 돈을 벌어도 말 천만을 번다면 혼자 다 못한다. 500씩 갈라야 된다. 혹시 동업하십니까? 둘이니까 근본이니까 동업하느냐고. 아니면 여자 남자 같이 동업하냐 할 수도 있고. 응? 그러면 돈을 갖다가 지분을 갈라야 된다는 거야. 혼자 아무리 혼자 벌었더라도 지혜를 내서 혼자 벌어도 혼자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그래. 우리 마누라한테 돈 다 준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사업한다고 동업해서 갈랐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남자가 하나 보러 왔는데 돈 관계를 알고 싶다 그래서 당신 돈 혼자 다 못해요. 돈은 꼭 갈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마누라한테 돈을 다 줘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자, 혼자가 물을 때는 마누라한테 준다고 그러고 답이 그렇더라고. 이 배분하는 원칙이에요. 그걸 잘 활용해서 말을 하면 된다 이거야. 원칙을 지금 말해, 키워드를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대안에는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배분하는 원칙이고 근본이 똑같잖아요. 하늘의 근본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 똑같이 가른다는. 그럼 펜타 크기도 똑같고 뱀머리 꼬리도 똑같아. 크기가 똑같잖아 이게. 하나가 더 크고 작고가 없어. 똑같이 배분한다는 의미였어. 자, 그거는 이제 뭐 결과는 대가는 있다고 했지만 무엇이 흑 좋은 카드는 아닌 거지 말을 했잖아. 이게 이 70몇 장에서 이 카드가 최고 좋은 카드. 70몇 장. 이게 돈의 대표적인 카드야. 이거는 큰 사업가가 가지는 돈이에요. 큰 사업가. 그래, 요거는 해외 투자 같은 것도 잘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라고 하고 무슨 생각이냐고 묻잖아요. 자, 이거는 큰 돈을 의미해요. 이 70몇 장 중에서 돈 얘기를 하려면 요거, 요거 다 돈인데요. 돈의 종류가 틀려요. 요게 제일 큰 돈이에요. 요거 사업가 돈이에요. 이것도, 이거 딱 했더면은 돈 크게 들어오겠다고 하면 틀림없어. 그리고 이거는 해외 투자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해외 투자. 내가 해외 사업해도 된다. 이거. 당신이 해외까지도 무대를 진출시켜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나도 해외다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이래 물어. 어떤 사람은. 당신은 해외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돈이 이 중에, 디스크 중에 지금 실행하는 게 제일 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림이 동남아시아나 일본 같은 그림이에요. 아, 그림이. 그림. 우리가 보기 나름인데. 요거는 동남아시아나 일본 같은데 이런 그림에 돈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졌잖아. 바깥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 돈이 옛날에 동전을 돈을 표현했잖아. 이 바깥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그림은 소비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저 소비라도 내가 망해서 부도나서 소비하는 그림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정신적으로 여행 가는 그림이야. 여행 가서 내가 왜 돈을 좀 쓰는 카드 있잖아요. 근데 연인들이 궁합을 물으러 왔는데 이 카드가 나와서 둘이서 여행 가게 생겼네? 그럼 웃어. 저 여행 가려고 계획 잡아놨다 이거지. 그럼 그 관계는 궁합 관계는 여행 가시 갈 정도면 아주 좋은 관계죠? 그렇게 우리가 미러 말해서 우리 궁합이 어때요? 그러면 저게 딱 나왔어. 너희 둘이 여행 갈 사이니까 사이는 뭐 보나 안 보나 뭐 좋으니까 가겠지? 외국 여행 갈 정도가 되면 아무나 가느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소비를 해도 휴식을 위한 소비야. 내가 정신적으로 좀 변화를 주고 휴식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여행 가는 것도 이게 그럼 어디로 가면 좋냐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면 적격이다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좋은 여행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외국 쪽으로 꼭 가지 말란 뜻은 아닌데 이쪽으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나 이쪽으로는 돈이 있으면 유럽보다 싸게 치잖아. 크게 돈 쓸 자리는 아니다는 거지. 큰 지출을 하지 말고 작은 지출을 하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치? 그게 너무 크게 과소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적당히 소비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뭐 꼭 일본, 동남아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럽인에 비하면 경비라든지 모든 게 많이 절감되잖아. 그걸 계산을 그렇게 자꾸 큰 데로 자꾸 큰 돈을 쓰게 되면 이게 펑크나잖아요. 이거는 과소비하지만 휴식을 위해서 소비를 하되 과소비는 하지 말라는 거야. 분수를 지키라는 의미도 있겠지 이거는. 그게 우리가 생각이 나름이잖아요. 모든 거는 카드는 그림에서 오는 거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림. 그러면 이제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거지? 네. 시련을 극복하라는 카드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공망하고 같은 거야. 공망하고 같은 카드인데. 공망 갇힌 거잖아. 자, 그러면 이 독수리가 아까 새는 모든 정보력이고 그 현실 감각으로 내가 이렇게 모두 우리가 요새 세상에 전부시 되잖아요. 그래서 새가 독수리가 새의 제왕인데 네. 이게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이게 묶였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물론 묶였으니까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조건 고통으로 통변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맞아요. 이거 내가 얼마 전에 한 사람 본 사람인데 이 새가 못 날아가고 묶인 거잖아. 그렇게 새가 공망이니까 깝깝하잖아. 갇혔으니까 얘가 날아가야 제가 뭐 먹이도 먹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잖아. 자유롭게. 근데 묶였으니까 다 묶인 거 같잖아. 그지? 고통으로 했겠지. 근데 얼마 전에 두 사람이 궁합을 딱 보러 왔어. 남자 여자 둘이가.
공 알보러 왔는데 당신은 두 사람 만나가 고통이다 이러면 되겠느냐? 둘이 만나가 고통이다 이럴 수는 없죠. 안 좋은 게 아니라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이 안 나와. 내 해석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게 우리가 카드라고 하는 거는 본 취지가 그렇더라도 많은 응용을 하는 게 통변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딱 보는 순간에 그랬어. 이 남자가 이 카드를 뽑았어. 여자가 여자대로 카드를. 우리가 궁합 보러 오면은 남자 카드 따로 여자 카드 따로 뽑게 해요. 궁합 보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걸 딱 뽑았어. 당신은 이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날아가지 못해. 영원히 이 사람 소유야. 그래서 내가. 그게 여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잖아. 쟤한테 묶였다 했으니까. 우리 엊그제 한 일주일 전에 결혼한 사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영원히 못 날아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통이라고만 딱 짬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 판단을 우리가 빨리빨리 잘해야 돼. 여자가 그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좋잖아. 자기한테서 묶여갖고 못 날아간다 하니까. 여자가 그러더라니까 웃으면서. 우리 이제 결혼했어요. 맞다는 거지.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결혼했어요 하는 소리잖아.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 그럼 연인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얘가 묶여가지고 아까 고통이라고 그랬고 새가 못 나면 공망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아무 짓도 못하는 거야. 얘가 아무 짓도 못하잖아. 새가 저항으로 에너지는 강해도 현재 손발이 다 묶인 상태. 그게 길어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 묶여갖고 좋을 수도 있는 사람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주제에 따라서 그 받아들인 응용을 해야 되는 카드나 뭔가 명리가 있잖아요. 글자를 요만큼 배웠잖아요. 통면할 때는 그 글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대로 할 것 같으면 너무 깝깝하지.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경험해서 하는 게 통전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경험자들한테는. 카드도 마찬가지야.